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현 정권의 외곽 세력인 민변 출신이면서 문 정권의 위선과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해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권경애 변호사가 이번엔 노골적인 친여 방송과 뻔뻔함으로 국민 밉상이 되어버린 김어준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SNS에 서울 시민이 낸 세금으로 비상식적인 거액의 출연료를 받으면서 친여 편파 방송을 해온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만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을 겨냥해 돈 받고 열심히 언론을 거짓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자백인가라고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김어준이 나는 공직자도 아닌데 왜 내 계좌를 뒤지려 하느냐며 국민 분노의 본질을 물타기하는 꼼수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 직격탄을 가한 것입니다. 이날 권 변호사의 글이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김어준의 위법 혐의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 김어준이 그간 행해온 친여 방송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공작 방송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여럿 제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정권이 바뀌어서 꼭 이런 날이 오길 기다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김어준은 조국 딸 조민이 인턴 활동을 다 한 게 사실이라고 국민 앞에 버젓이 거짓말을 하도록 인터뷰 기회를 만든 것에 조국이 영향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지라고 운을 떼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인터뷰 전에 이미 인터뷰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조국 딸 조민의 입시 비리 관련한 조국 일가의 의혹이 쏟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와의 방송 인터뷰를 알리는 언론 보도가 사전에 나왔다는 것은 김어준이 조민의 전화번호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 이전부터 서로 잘 알고 있었던 김어준과 조국 간의 사전 통화를 통해 인터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조민 딸이 방송 인터뷰를 한 것도 김어준 교통방송이 유일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터뷰는 조민에게 유리한 질문과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공작이나 다름없는 인터뷰로 할 수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어 동양대 매점 아저씨 인터뷰 섭외 조국 부부가 영향력을 미친 바는 없는지라며 의혹을 열거해 나갔습니다. 동양대 매점 직원이었던 시 씨는 당시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2년 여름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 인사관에서 조 후보자의 딸을 두세 번 직접 봤다. 워낙 예쁘게 생기고 활발해 안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2012년 여름 표창장에 명시된 교육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적어 폐강돼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경심 재판장은 사실상의 거짓 진술을 한 매점 직원에 대해 법정에서 호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전까지 언론에 전혀 등장한 바 없었던 동양대 매점 직원이 갑자기 방송에 등장해 조민을 두둔하는 허위 발언을 한 것은 누가 봐도 공작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권 변호사는 또 제보자 X가 조국 내 사모펀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떠버리게 한데 조국 내 영향력은 없었는지 또 제보자 X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만나기 전에 김어준이 코치를 한 바는 없는지 등등에 관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진상규명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현 정권 편에 서서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검찰 조직에 대해 음해성 발언을 해온 제보자 X 역시도 김어준 뉴스 공장에 출연해 입증되지 않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김어준 뉴스 공장은 뉴스 공작소란 비판을 면치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 변호사는 필요하면 김어준과 조국 등을 증거인멸,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수사도 하게 될 날이 오길 바란다라고 김어준과 현 정권 세력과의 공작 행태의 유착 가능성과 그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들이
이 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대깨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꾸며서 해주는 대가로 일당 200만 원씩을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김어준에게 지급하고 광고 수익 올려 메꾼 것이 과연 언론이 할 짓이었는지 명명백백히 따질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 정권 세력과 교통방송 측이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을 아낌없이 김어준에 퍼주고 김어준은 시민 세금이 마치 방송 공작 자금이냐 뻔뻔하게 친여 방송을 해온 의혹들은 정권이 교체되면 낱낱이 밝혀져야 할 대상들입니다. 끝으로 권 변호사는 김어준이 지금 쫄아서 내가 받은 일당보다 더 많이 교통방송에 벌어줬는데 자본주의에서 뭐가 문제냐고 대받아치고 있지만 그말 자체가 돈 받고 열심히 언론을 거짓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자백인지 여부를 확인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 정권이 방송 심의 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어준 편파 방송의 문제점이 제대로 심의되길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보궐선거 운동 기간 김어준 방송은 느닷없이 생태탕 주인을 연달아 출연시키는 등 본질과도 관련 없는 내용으로 오세훈 후보를 흠집내려는 방송을 집중적으로 쏟아냈습니다. 편파 방송 비판에 대해 김어준 방송 측은 야당이 출연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야당이 왜 출연을 거부했을지 자성부터 해야 하고 어떤 이유로든 민감한 시기에 한쪽 편만 하루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출연시켰다는 것은 박영선 편들기 위한 노골적인 친여 방송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행태입니다. 김어준의 과도한 출연료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막연하게만 추측됐던 여권과 김어준의 공생 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연결고리로 떠올랐습니다. 추후 국회나 서울시 감사 등을 통해 진상이 좀더 드러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공정의 방송판 버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김어준의 친여 편파 방송은 현 정권 몰락의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훗날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별개로 그의 방송 행태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차기 대선에서 여권엔 부정적인 중대 요인으로 야권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